안녕하세요. 제가 종종 가는 예주에 있는 천슬이 막국수집을 소개하겠습니다. 지금 현재 보이는 이곳인데, 별로 이 건물도 크지도 않고 1층 건물인데, 건물 앞에는 주차장이 아주 넓게 있어서 주차에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. 그리고 여러 대에 걸쳐서 막국수집을 운영해 왔는데, 그 아버지 때부터 제가 여기 다녔는데, 가격도 싸고 아주 서민적이라서 소개하고 싶어서 이 동영상을 거기에 갔을 때 촬영해서 올립니다. 이 전설의 막국수집 본관은 TV에도 많이 나와서 옛날에 그 TV에 출연했을 때의 사진 등을 이렇게 벽에다 걸어놨더군요. 전설이 막국수집은 지금 이제 수육 있죠. 돼지고기 수육. 이게 아주 유명합니다. 이게 아주 맛이 부드럽고 입에 들어가면 살살 녹아요. 이 가격도 별로 비싸지도 않고 아주 맛있습니다. 전설이 막국수집에 가시면 꼭이저 수육을 먹어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 막국수 현재 이것이 아주 유명한데, 비빔막국수도 있고, 물을 넣은 거, 물막국수도 있고, 그렇군요. 근데 아주 상당히 얼큰하게 맵게 옛날에 했는데, 요새에는 덜 맵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도 이 고추장을 좀 들여달라면 들여주고 그래요. 그 자기에게 적당히 맞게 이렇게, 해 먹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찬그 얼음 물을 주어서 그것도 아주 먹으면은 아주 시원하고 아주 목이 컬컬하던 것이 다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이렇게 고추장하고 이렇게 가져오면은 이렇게 비벼서 먹으면은 아주 그 일품인데. 이번에 갔을 때는 맛이 조금 옛날만 못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. 아들인가 손자가 지금 하고 있는데, 옛날 아버지만큼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지 않느냐, 이런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. 그렇지만 어쨌든, 뭐, 서울서 온 지방에서 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여주 이 천슬이 막국수집에 오면은 맛있는 그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. 여기 이제 가격이 나오지만 편육은 17,000원, 이렇게 뭐, 물 막국수, 비빔 막국수에다가 8,000원, 9,000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, 비교적 가격은 서민적이고 아주 별로 비싸지는 않더군요.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은 적어요. 그래서 한 번쯤, 시간 나시면 한 번쯤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. 이상 천설이 막국수 소개해 드렸습니다.